서울대학교 종합캠퍼스의 건축공사가 서울 관악산 현장에서 착공됐습니다. 이날 김종필 국무총리와 한심석 서울대학교 총장 등이 첫삽을 들어 기공된 서울대학교 종합캠퍼스는 80억 원을 들여 오는 1973년 말까지 5개 대학원을 비롯해서 각 단과대학과 중앙도서관, 대학본부, 기숙사, 교수 아파트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. 태백산맥을 뚫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청암터널 공사가 7월 말 현재 60% 진척됐습니다. 강원도 고한에서 방지 사이에 위치한 길이 4,505m의 이 청암터널은 태백의 두 동맥이라 할 태백산과 영동선을 연결하는 고한선의 요충입니다. 이 터널은 높은 산 하나를 동서 양쪽에서 뚫어 들어가는 것이 특징입니다. 오는 12월이면 관통될 이 터널 공사에는 처음으로 배터리카가 등장해서 한꺼번에 12,000kg의 흙과 암석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고한과 황지 사이엔 험준한 산맥이 가로놓여 영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 터널이 뚫림으로써 49.2km가 단축되고 운전시간도 1시간 30분 짧아지며 영동과 태백지구에서 생산되는 많은 지하자원과 수산물을 보다 신속하게 대량으로 전국에 운반할 수 있게 됩니다.